반갑습니다. 이소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커피를 볶은 지 한 달 이내에 된 커피를 가지고 좀 더 강한 맛, 좀 더 부드러운 맛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커피는 어때요? 즉석 제조기 때문에 어떤 기계가 선정이 되고 이제 커피가 선정이 되면 그 커피를 가지고 어때요? 각자 다양한 기호 식품에 맞게 추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바리스타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은 어때요? 굉장히 다양한 맛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각자의 입맛에 맞는 커피를 먹었을 때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커피를 인정하고 또 더 좋은 기계로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어때요? 더 좋은 바리스타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오늘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가스가 많은 거, 그죠? 한 달 이내에, 볶은 지 한 달 이내에 된 커피. 물론,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사실 지금,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여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갈 때, 이때 가장 많은 전화가 오는 것이 커피가 갑자기 써졌다라는 얘기가 참 많이 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바로 그것이 어때요? 특히나 어때요? 이런 가스가 많은 커피들이 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 가지고 좀 더 강하게 추출한 방법과 좀 더 부드럽게 추출한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피가 이제 정해졌으니까 어때요? 이쪽에 제가 그 왼쪽 그룹에는 그 온도를 98도로 지금 입력을 해놨고요. 이쪽 그룹은 제가 85도로 지금은 온도를 세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추출했을 때 어떻게 추출되는지를 한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볶은 지 한 달 이내 가스가 많은 커피를 낮은 온도 85도에서부터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어때요? 가스가 많지만 온도 낮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은 끊김없이 그냥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98도로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98도를 추출하는데 어때요? 막 끊김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같은 커피를 제가 물렸는데 온도가 다르니까 결국은 어쩌면 굉장히 부드럽게 추출되지만 지금 좀 더 굉장히 어때요? 좀 거칠게 추출이 지금 일어나죠. 그래서 커피를 봐도 지금 98도짜리는 98도 추출하는 건 좀 더 이렇게 거칠게 나오고 또 온도가 좀 낮은 쪽에 추출된 건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지금 추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커피인데 이렇게 추출이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달 이내 커피, 가스가 많은 커피를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에서 추출했습니다. 이쪽은 높은 온도, 이쪽은 낮은 온도.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 두 개가 어느 것이 더 맛있다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참 겉절이 같은 커피인데 나름대로 어때요? 이 추출로서 어때요? 온도를,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이런 하이엔드급 기계를 쓰는 목적도 바로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기계가 개발되고 기계가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바리스타님께서도 어때요? 그냥 좋은 기계 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브랜드가 있는 기계 쓴다가 이렇게 얘기하라. 바로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정말 그 기계가 좋은 기계고 그 다음에 좋은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뭘 늘 생각합니다. 바리스타는 커피 탓하지 않는다. 기계 탓하지 않는다. 커피 맛이 없는 이유는 다 내 탓이요. 저는 이렇게 항상 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똑같은 커피인데 단지 그냥 온도만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가스가 많은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볶은 커피를 높은 온도에서 추출한 걸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결국 어때요? 써요. 많이 쓴 맛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요 오늘도 똑같이 중간 볶음의 커피, 또 국내에서 로스팅한 커피를 가지고 제가 추천했는데요. 그러면 이 커피에 갖고 있는 신맛과 쓴맛의 조화로움, 이게 뭐 기본 목적인데, 지금 어때요? 쓴맛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좀 맑다. 맑다. 입에 들어갔을 때 어때요? 묵직한, 이렇게 꽉 차는 느낌이 아니라, 좀 물맛이 좀 많이 잡힌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쪽에 반대로 이제 온도를 낮은 쪽에서 추출한 걸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온도를 낮게 하니까 이 커피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신맛과 쓴맛의 그 조화로움은 온도를 낮추니까 훨씬 더 여기서 잘 잡힌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게 더 맛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때 하나의 추출로 본다면 그 커피 갖고 있는 성분의 개념을 본다면 뭐 특히 또 어떻게요? 제가 늘 쓰고 있는 이 제 커피를 가지고 제가 테스트하기 때문에 저는 그 느낌을 제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똑같은 커피인데 어떤 내가 기계를 만났을 때 커피는 정해져 있으니까 기계를 만났을 때 이 커피가 갖고 있는 내가 원하는 맛의 커피를 추출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추출할 수 있냐 보는 것 같아요. 이 커피로 봤을 때는 바로 온도를 낮추면 그러니까 가스가 많기 때문에 온도를 내리면 충분히 그 커피 갖고 있는 특성을 더 많이 살린다라는 이런 어떤 결론이 도출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때요? 아 그래도 나는 이렇게 좀 쓴맛이 높은 이게 좋아.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끌어낼 수가 있겠죠. 바로 어때요? 기계 앞에서 바리사님들의 어떤 역량이 따라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좀 쓴맛을 높일 수도 있고 또는 어때요? 이렇게 균형감 있는 커피를 또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스가 많은 커피를 사용했을 때에 또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어때요?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부분들은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객관적인 거는 커피가 갖고 있는 이제 성분, 수율을 가지고 따지니까 그런 수율, 부드럽고 그런 수율을 원한다면 가스가 많은 커피들은 온도를 좀 내리는 것이 추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아메리카노로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런 느낌이 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스가 많은 쪽의 커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스가 많은 커피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왜? 기본적 커피 자체가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약간 그런 그 쓴맛은 좀 더 있겠죠. 왜? 그 자체가 그대로 나타날 거니까 이제 낮은 온도에서 뽑은 커피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있죠? 이 커피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 그러니까 더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커피 갖고 있는 그런 특징 신맛과 쓴맛의 조화로움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온도가 좀 낮은 쪽에서는 훨씬 더 많이 잡힌다는 거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어떤 커피가 정해지면 이 커피를 가지고 온도를 높일 것인가 온도를 낮출 것인가 그러면 어때요? 충분히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커피를 추출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알아야만이 제가 커피를 또 어때요? 선택할 때 어때요? 원활하게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커피가 잘 선정이 되면 그만큼 추출하기가 편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대로 한 달이 지난 커피를 가지고 한번 또 추출을 하는 방법을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